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한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기도한 것 기억나시죠?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는 권세영 과장인데요.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국정원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. 이후 권 과장은 기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. 결국 불구속 기소돼서 요즘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권 과장이 증거 조작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물론 검찰 측 증인의 진술서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3월에 열린 유우성 씨 변호인단의 기자회견. 유 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던 임모 씨도 회견을 지켜봤습니다. 임 씨가 유 씨를 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. 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직원이라며 찾아온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유 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해줬습니다. 이들은 검찰을 사칭한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. 임 씨에게 유 씨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줄 것도 요구했습니다. 그러나 이 진술서가 국정원 요구대로 작성됐고 내용도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. 본인이 어떤 그 중문의 진술서를 써주긴 써줬지만 그것은 사실 그 갖고 온 서류를 보고 자기가 옮겨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.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. 검찰을 또 몇 번 더 가셨다면서요? 아, 그게 뭐 이렇게 놓고 있다고. 우리. 아, 그건 뭐 물어봐, 또 물어봐. 그건 뭐야? 그건 그대로 했지. 검찰 수사 결과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임 씨를 찾아가 엉터리 진술서를 쓰게 하고 증인 출석도 요구한 사람은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블랙 요원 권세영 과장으로 밝혀졌습니다. 당시 임 씨는 중국의 출입경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권 과장은 미리 준비한 메모를 능통한 중국어로 설명하며 유우성 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권 과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국정원 김보영 과장과 함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회신 공문과 주선양 영사관 이인철 영사의 허위 확인서 작성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권 과장은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한 언론과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인터뷰를 한 뒤 승용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. 권 과장의 자살 시도와 기억 상실 주장으로 당시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. 결국 유우성 사건을 맡았던 실무진 차원의 범행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권 과장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던 검찰은 지난 1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권 과장은 지난 8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하지만 대형 가림막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. 4시간 넘게 계속된 재판 동안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고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. 불과 석 달 전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기억상실증에 시달린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. 이날 법정에는 간첩증거 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도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. 재판에 들어가는 거 좀 고민이 많았고요. 사실 전혀 보고 싶지 않던 얼굴들이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정말 했다는 이 사실에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또. 유 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그러나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유 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본인이 거부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.